네, 이번 코너는 대표 해외주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가보이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거고요. 저는 오늘도 순위를 가불이 달리는 남자 순달남 한정목입니다. 네. 이제 땡스기빙데이 휴장을 하루 앞두고 나서 네, 어제 미국장이 좀 모처럼 괜찮았던 장인데요. 네, 많이 하락했던 혁신기술주들이 좀 반등에 나서면서 네, 굉장히 땡스풀한 날이었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스윙률 상위에 이름을 올렸는지 예, 저와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종목 다섯 가지가 있는데 공통된 섹터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이유겠거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주 언급드렸던 AMD도 많이 올랐는데요. 특별하게 주가를 5% 이상 끌어올릴 만한 큰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네, 자일링스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과 내년 초에 출시될 신제품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애쉬와 HP가 크게 올랐는데요. 두 회사 모두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애쉬도 순달람에서 자주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오랜만이기도 하고 지금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HP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HP는요, 네, 전 세계 그 컴퓨터를 판매하는 뭐 거의 터줏대감입니다. 레노버, 옛날로 치면은 IBM인데요. 예, 조금 크게 보시면 이 레노버가 부동의 1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뒤를 HP와 델 컴퓨터가 잇고 있습니다. 애플은 4위네요. HP는 이제 분기마다 약 한 2천만 대 정도의 컴퓨터를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꽤 많이 팔지 않나요? 컴퓨터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긴 파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참에 차트 한번 봅시다. HP의 주봉 차트고요. 올해 1분기에 가파르게 오르다가 주가가 휙 꺾였죠. 네, 저 때는 코로나 특수 때문에 작년에는 PC 판매량이 굉장히 좋았지만 이제 다시 판매량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본격적으로 발생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저께는 다시 주가가 크게 올라서 사상 최고가를 달성을 해냈죠. 그렇다면 주가가 저렇게 올랐던 이유에는 예, 컴퓨터 판매를 잘 했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HP는 11월 23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굉장히 내용들이 괜찮았었습니다. 제가 오른편에 좀 적어놨는데요. 세부 지표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특히 상업용 PC 매출이 작년보다 25%나 상승을 해서 이게 바로 호실적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기업들의 IT 지출 금액이 네, 얼마나 잘 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또한 뭐 HP는 뭐 성숙한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뭐 따로 연구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투자를 뭐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컴퓨터를 파는 족족 현금으로 많이 쌓이게 될 텐데 그래서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이 약 28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 2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니까요. 이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 투자자들이 감동을 좀 받았는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네, PC 시장은 여전히 강하다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표를 조금 크게 보시면요. 네, 이 표는 전 세계 PC 판매량을 분기 단위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작년 3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계속 하락했던 컴퓨터 판매량이 지난 3분기에 다시 급증했던 것이 포착이 된 거죠. 앞으로 4분기라든가 내년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회사에서는 나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HP가 이번 4분기와 내년 가이던스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예상치, 즉 컨센서스를 가뿐히 넘기는 수준인데요. 특히 내년 가이던스를 더 좋게 제시를 했는데 이것은 내년에 컴퓨터가 더 많이 팔릴 것이다, 잘 팔릴 것이다 라고 회사는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저는 참 개인적으로 흥미로웠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컴퓨터 이제 판매 호조세에 넉넉한 현금으로 HP는 주당 배당금을 25센트로 이렇게 확 올려잡았습니다. 작년 평년과 비교했을 때는 무려 30%나 높은 수준인데요. 저도 몰랐던 수준인데 HP의 시가배당률이 거의 3%가 넘어가더라고요. 저기 3.2%라고 적혀있죠. 이 부분은 정말 놀랐고요.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기 이제 엑스디비던드 데이가 이제 한국말로 배당낙일인데 배당낙일이 12월 7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나 배당을 받고자 하신다면 12월 7일 하루 전에 이제 매수를 하셔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참고를 하나 더해드리면 12월 7일은 순달람의 생일이니까요. 모두들 기억해 주실 거죠?
싫으시다고요? 네. HP 얘기를 조금 마무리를 좀 지으면서 네, 제가 떠오른 생각은 바로 네, 이겁니다. 네, 왼쪽에 나와 있는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8월에 나온 기사인데요. 네, 이 당시에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못한 시점이었죠. 이때 기사 내용을 네, 제가 발췌해서 다시 한번 좀 갖고 와봤는데요. 네, 요지는요. 코로나 특수로 잘 팔렸던 컴퓨터가 이제는 잘 안 팔리니까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떨어져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할 거다 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부분으로서 이 부분이 좀 해소되는 국면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최근 DRAM 가격 추이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니 말이죠. 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은 하락 종목 얘기를 해야겠죠. 리스트를 쭉 보시다 보면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두 종목이 딱 보입니다. 예, 갭과 오토데스크입니다. 완전히 다른 성격의 기업이긴 하지만 빠진 이유는 동일해요.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가 안 좋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둘 다 가이던스가 안 좋았던 것을 코로나 탓을 좀 대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잘 헤쳐나가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최근에 많이 들긴 하네요. 오토데스크는 공대, 공과대학 나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오토캐드를 만든 회사죠. 오토캐드가 3D 설계도면 제작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그리고 갭은 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표적인 중저가 의류 브랜드죠. 네, 주가 차트를 갭을 한번 보시면요. 네, 5월부터 이렇게 주가가 줄줄줄줄 세더니 네, 어제 급락으로 인해서 52주 신저가를 찍고야 말았습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굉장히 안 좋게 나왔고요. 심지어 예상치도 못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빠질만도 하고요. 네, 아직도 LA와 이제 마이애미 항구에서 2주 넘게 네, 딜레이가 생기고 있다고 하고요. 베트남에서 코로나 유행으로 의류 공장들이 두 달 넘게 공장 문을 닫았던 것이 실적 악화의 이제 원인이 됐는데 이것을 보면 의류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신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순달람의 메인 코너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이번 주 마지막 순달람입니다. 마지막인 이만큼 의미가 좀 있도록 네, 미래에셋에서 해외 주식 수익률이 가장 높으신 분들이죠. 네, 수익률 상위 5% 고객분들께서 선택하신 다섯 종목 제가 싸매고 왔습니다. 과연 고수들의 선택은? 네, 정말 저번 주 순매수 하셨던 종목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테슬라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가가 $1,200를 넘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저조차도 너무 올랐다. 저 어떻게 세요?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예. 일론 머스크가 지분을 매도를 하면서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때다. 이때가 줍주 찬스다. 라는 분들께서 매수를 감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저께도 머스크가 4%가 빠졌잖아요. 그저께 그때도 머스크가 93만 주 가량을 매도를 했었으니까 이번 주에도 테슬라를 많이 좀 줍줍 뭐 사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로블록스와 리비아는 예, 여기 차트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메타버스의 또 다른 축을 맡고 있는 핵심 종목이죠. 네, 2위에 랭크되어 있는 유니티 소프트웨어 바로 가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시면 네, 아주 아름답게 급등을 했었었는데요. 9일 실적 발표 이후에 그 상승세가 더욱더 가팔라졌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어떻길래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바로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이 두 차트는요. 유니티의 분기별 매출과 주당 순이익입니다. 왼쪽부터 보시면요. 예상치보다는 항상 실제 매출이 더 잘 나왔던 연속 서프라이즈를 냈던 종목이 바로 유니티입니다. 작년 대비 약 43%라는 높은 성장을 보였었고요. 메타버스 종목들은 뭐만 하면 연간 성장률이 저렇게 높게 나오는데요. 네, 엔비디아도 그렇고 말이죠.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주당 추이익 차트인데 네, 아직은 마이너스라는 게 보이시죠? 적자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 점 아셔야 되고요. 다만 적자 폭이 2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많이 개선됐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혁신 기술주들은 당장의 이익보다는 앞으로의 매출 성장률이 얼마나 나올까를 투자자들이 더 신경을 쓰기도 하니까요. 네, 그렇다면 유니티는 대체 어떤 기업이냐? 핵심 사업 부분이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로서 유니티의 정체성이 확립이 됩니다. 바로 게임 창작과 게임 운영인데요. 직접 창작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뭐 아니고요. 네, 창작과 운영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매출의 30%가 게임 창작 지원에서 나오는데 이때 유니티가 판매하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게임 엔진이라는 겁니다. 게임 엔진은 게임을 만들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도구 상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게임 창작을 위한 일종의 포토샵과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재미있는 점은요. 이런 게임 엔진을
게임 개발자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산업 종사자들도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실 세계를 사이버 스페이스로 변환시켜주는 네, 메타버스 유행 덕분이죠. 내년부터는 메타와 애플이 각각 VR 기계들을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이 VR 기계들을 내놓게 되는데 이때 내년에는 메타버스 인기가 절정에 달할 것 같아요. 사실 로블록스와 메타버스 VR도 네, 유니티의 게임 엔진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유니티가 이 분야에서 지위가 높은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오른쪽을 보시면 되는데요. 네, 게임 운영 지원입니다. 매출의 60%를 벌어들이는 이제 캐시카우 사업 부분이고요. 유니티 게임 엔진으로 게임 제작을 한 회사들이 또다시 유니티의 고객사가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 회사들이 유저 숫자를 더욱더 늘리고 또 광고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지원하는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 광고라는 게 최근에는 모바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모바일 부문에서 유니티의 경쟁력은 가히 압도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유니티가 작년 1월에 이용 단가를 20%나 올렸지만 고객 이탈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네, 경쟁력이 어마무시하죠. 이런 모바일 게임 광고 시장에서의 선도적인 입지를 통해서 앞으로 굳이 뭐 게임 회사들만 고객사로 받을 게 아니라 뭐 전자상거래 업체들이라든가 핀테크 업체들이라든가 여러 고객들을 다방면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부터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누릴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제가 큰 그림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창작 지원 부분, 즉 게임 엔진이라는 건요, 현실을 메타버스로 바꿔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소프트웨어입니다. 리얼 월드를 사이버 스페이스로 변환을 하려면 실시간 3D 가상화 작업이라는 게 필수적인데요. 이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인프라,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든 부분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더욱이 핵심이 되는 것을 저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은 예, 경쟁사들도 많기도 하고 예, 대체가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이러한 게임 엔진은 네, 게임이 아닌 영역에서도 예, 메타버스 전환을 위해서 이미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소프트웨어로 이미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왼쪽 위에서부터 보시면 예, 아티스트, 건축가, 자동차 디자이너, 그 다음에 뭐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이 유니티 엔진으로 저렇게 벌써 가상세계를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게임 엔진의 점유율인데요. 유니티가 경쟁사 얼리얼 엔진을 압도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모바일 시장에서는요, 현재 거의 70%에 달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제가 모바일을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게임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 시장이 광고 플랫폼으로서 가장 효과적으로 또 편하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뭐 저희도 모바일 게임을 조금 하다 보면은 게임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배너로 뭐 다른 게임 추천을 하거나 이 게임 해봐라 저 게임 해봐라 막 이렇게 팝업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런 화면들 많이 보셨죠? 바로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현재 수많은 네, 콘텐츠 섹터에서 시장 규모와 시장 성장률로 봤을 때 가장 매력적인 곳이 게임 시장과 온라인 광고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직관적으로 딱 생각을 해봐도 유니티는 게임과 광고 두 부분에 다 발을 걸치고 있고 또 심지어 잘하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모바일 게임 내 광고 매출 성장률은 연평균 20%에 달하니까요. 네, 이 부분 꼭 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위험한 요인은 없느냐? 네, 제가 계속 밝고 좋고 막 이런 긍정적인 미래를 그려드렸는데 이런 미래 때문인지 유니티는 동종업계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비싼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로블록스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네, EV 세일즈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비싸고요. 네, 로블록스도 비싼데 유니티는 더 비싸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비해서는 거의 뭐 밸류에이션이 6배, 7배 7배가 넘어가네요. 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투자자들은 명백히 미래에 베팅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주가가 정당한지 그래도 비싸다고 생각하는지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네, 배팅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겁이 많기 때문에 겁이 많은 저는 다음 주에 또 총총총 겁이 많도록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잇!